오. 자, 영상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오늘도 내가 얘기할 건데, 사람 몸 자체는, 신체 자체는 하드웨어잖아. 그치? 너희들 눈두 개, 귀두 개, 코 하나, 콧구멍 두 개, 그치? 팔두 개, 다리 두 개, 누구나 다 똑같은 하드웨어 갖고 있어요, 없어요? 뭐, 특수한 예외를 빼고는요. 누구랑 좀 정상적이라면 다 하드웨어 갖고 있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너희들 다 똑같잖아. 맞습니다. 눈두개 없는 사람 여기 없잖아. 그치? 다 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이 사람의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유리 학생 정확히 얘기했고요. 근데 사고로 인해서 뭐 이렇게 어디 신체 일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상적이다라는 사고가 없고 일반적이다라고 하면 통상 그렇죠. 통상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똑같이 우리 학과에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렇다 보면 자, 동일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가치를 만듭니다. 맞나요? 동일한 하드웨어, 사람의 몸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기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을 쓰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죠? 근데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이 하드웨어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합의나 왔니? 용주야, 맞니? 네, 맞습니다. 야, 너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사람이 위 하나 갖고 있고 폐 하나 갖고 있고, 그죠? 간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일한 하드웨어를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가치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맞지? 혜인아, 맞니? 예, 맞아요. 그래서 의학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의사의 역할을 하고 그만한 대가를 받죠. 그 지식을 다 축적을 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수 있는 지식을 갖고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그 소프트웨어가 그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벌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운도 따르고 사람도 따르고 돈도 따르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페이야, 맞니 안 맞니? 재성아, 맞니 안 맞니? 응? 승원아,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연한 거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냐, 안 하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가 바뀝니다. 직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야 여러분들 직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적응할 수 있고, 회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작은 연못에 여러분들 작은 물고기라고 합시다. 저 작은 연못에 아주 작은 송사리 같은 물고기라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그 송사리 같은 그 물고기를 그 상태에서 넓은 강으로 보내면 큰 물고기한테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그 작은 연못에서 키워서 힘을 키워서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역량이 되면 그때 넓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옮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드웨어도 개발될 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개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유, 누군가 나를 큰 곳으로 보내주겠지. 오산입니다. 큰 곳으로 보내면 여러분한테 어려움이 닥쳐요. 그때 극복을 못합니다. 네. 아무튼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얘기는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이 컴퓨터 IT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도 똑같습니다. 네.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혜인이 왔고 그다음에 기태 안 왔고 기태하고 누가 연락되지? 기태하고 누구하고 연락되냐? 대답이 없냐? 지금 아무도 안될 텐데요. 지우, 너가 한번 해봐. 했는데 걔가 자는 것 같아요. 연락을 안 봐서. 그래? 알았어, 내가 해볼게. 재훈이? 자, 한솔이? 네. 한 소리 왔고 형준이 넷. 형준이 왔고 주환이 네. 박태희 네. 손민서 네. 유리 유리야 유리 좀 전에 있었는데 어디 갔니? 뭐야 왜 이렇게 네. 너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아니, 음소거 버튼을 눌러야 해서요. 너 오늘 반저 과대표 떨어졌다고 좀 울고 있는 거 아니지? 네, 아니죠. 어? 또전 삐져가지고 열부였는데요. 어? 울지 마. 네. 유리 나름 쿨하잖아, 그지? 그쵸. 그래, 알았어. 자, 용주. 네. 용주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다, 요즘에. 아, 알겠습니다. 그래. 네. 그다음에 재성이. 네. 재성아, 내가 한 얘기 알겠지? 당연하죠. 그래. 지우. 네. 그래. 광빈이. 네. 광빈, 너도 임마 정신 차려야 돼, 이 자식아. 넵. 너 말로는 자식이 아주 그냥 장난 아니야, 이제부터는. 알겠어? 넵. 대호. 대호. 성우. 넵. 승환이, 네. 승환이 너도 연락 잘해야 된다잉. 알겠습니다. 재현이, 재현이, 알았어? 자, 하빈이, 맞고. 네. 야, 재현이 너는 자식 대답을 해야지. 테스트하고 와, 내일 다음에는. 알겠지? 그래. 아빈이 왔고. 채민이 오늘 뭐 코로나 검사 갑자기 받으라고 해가지고 왔어요. 성원이. 성원이 좋다, 요즘에. 현민이. 현준이. 현준이 왔어. 결석한 기태, 재훈이, 대호, 그다음에 현민이 이 친구들 연락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보내주는 영상에 9분 17초부터 지금 내가 이 지금 자 지금 이 카톡방에 카톡이 아니고 우리 그어 채팅 줌 채팅방에 주소를 지금 보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를 9분 17초부터 시작해서 9분 17초부터 시작해서 영상을 보면 돼요 9분 17초부터 영상을 보기 해서 끝까지 보고요.
이 내용을 자, 몇 분인가 하면 그래 봐야 20분입니다. 20분짜리 영상이에요. 자, 20분짜리 영상을 보고요. 각자 1분 요약을 합니다. 1분 요약. 자, 알겠습니까? 예. 네네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가서 영상을 보고 1분 요약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영상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도 미리 올려줄 테니까 같이 보기 바랍니다. 다 빨리 보면 1분 요약. 자, 시작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지 안 보는지는 채널의 분석 툴을 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자,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클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나오니까 봅시다, 한번. 자, 영상을 보고요. 네. 영상을 보고 줌에 올리셨나요? 아니면 어디다 올리셨나요? 아, 줌 채팅방. 줌 채팅방. 안 보이기를 안 보여 가지고요. 응? 안 보여? 네. 모두한테 한 게 아니라 개인한테 할 수도 있어 가지고 가끔. 아, 그래요. 잠깐만요. 오늘 이걸 다 해야 됩니다. 자, 9분 17초부터 끝까지 요약. 자, 이 내용은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파이썬 프로그래밍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숙제해야 되고요. 자, 이 내용 반드시 숙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편리하게 댓글에다가 시간을 해놨어요. 네네네, 좋습니다. 누가 댓글 달아놨던데? 그게 저였습니다. 잘했어. 자, 지금 이거를 보고 1분 요약입니다. 이것도 보고 자, 두 개 영상을 보고 자, 1분 요약을 합니다. 각자. 자, 시작. 그다음에 다 보고 제가 시간을 줄게요. 자, 다 보고 2시 지금 3시니까 3시 50분까지 3시 40분까지 옵니다. 3시 40분. 알겠습니까? 네, 3시 40분에 줌으로 들어오세요. 지금 하면 될까요? 자, 내가 노트패드 정리한 거 있잖아. 화면 공유해 봐. 잠시만요. 지금 나오고 있나요? 잘 나와. 네. 잘 나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정의인데요. 하드웨어는 도구, 기계, 기타, 내구성을 가진 장비를 말하고 소프트웨어는 컴퓨터가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운영 정보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드웨어와 같은 기기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또 인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또 요약해봤는데 인간의 하드웨어는 육체, 그러니까 두뇌, 눈, 코, 입, 그 수많은 조직과 기관 등이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크게 마음이고 영혼, 생각, 문화, 교육, 철학 등을 그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컴퓨터의 구조를 활용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이고요. 기존의 사용자에서 그 컴퓨터를 제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진행 계획이나 순서를 만드는 행위이고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를 컴퓨터에게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이나 순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기기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요. 이거 야야야. 네네. 민사 지금 중요한 얘기했는데 이거 다 이해가 됐어? 네 됐습니다. 확실히? 네. 우리가 1학기 때 파이썬이든 SQL이든 우리가 작성을 했잖아. 네. 근데 야 그 뭐야 두 개 있었냐? 그 파이썬이든 SQL이든 언어지. 네. 그 언어야. 그 언어를 통해서 결국은 하고자 하는 게 뭐였나 하면 데이터 처리였어요. 맞니? 네. 곰곰이 생각해봐. 어떤 파이썬 코드든 데이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맞습니다. SQL도 결국은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였지. 네. 맞지. 그래 그거야.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그치? 네. 어 그래. 다음. 그래서 이런 그 정보 처리는 인간의 정보 처리를 보고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컴퓨터의 정보 처리는 키보드, 마우스, 파일, 데이터베이스 등의 표준 입력 데이터로 입력을 하고요. CPU와 램과 그 하드디스크로 처리를 하고 또 모니터, 프린터, 스피커, 파일 등의 기기로 출력을 합니다.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데이터의 입력, 처리,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 입력은 그 변수의 개념, 기본 자료형, 튜플, 딕셔너리, 리스트, 표준 입력, 문자열과 리스트, 자료형 변환 등으로 그 입력을 할 수 있고 또 산술 논리, 비교 등의 연산자와 그 조건문, 반복문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표준 출력, 변수의 개념, 뭐 위에 그 적었던 것과 같이 뭐 딕셔너리 리스트 이런 걸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과 컴퓨터의 정보 처리 입력 처리 출력에 너 파이썬 배울 때 네. 입력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기능들 배웠지. 네. 그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들 배웠지. 네. 그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출력하는 기능들 배웠지. 네. 맞지?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자, 근데 단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치? 네. 그리고 자, 이 입력 처리 출력은요. 파이썬 누구야? 빨리 마이크 커라. 그 입력 처리 출력은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똑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언어든 동일하게 자,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고 출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다음은 인간과 컴퓨터의 정보 처리 비교인데요. 그 컴퓨터의 CPU는 인간의 두뇌로 말할 수 있고 그 램은 책을 펴 놓을 수 있는 공간인 책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하드디스크는 책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U에 있는 것들은 그 당장 처리해야 할 것들이고 그 램에 있는 건 곧 처리해야 할 것들 또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는 처리할 수도 있는 것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컴퓨터의 핵심 구성 요소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와 주 기억 장치 램이 있고요. 보조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그 CPU에선 처리를 하고 램에서는 정보가 할당되고요. 하드디스크에선 저장을 합니다. CPU의 내부 구조에는 그 하나의 칩 안에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고 하나의 프로세서에 여러 개의 코어 CPU가 또 탑재되어 있습니다. 램의 영역 구조는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 힙 영역, 스택 영역이 있습니다. CPU에는 네 가지 메모리가 있는데 이 레지스터는 현재 보려는 책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 L1, L2, L3의 그 나머지 세 가지 메모리는 캐시라 불리고 저희가 보려는 책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 네네. CPU 안에도 메모리는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지? 네. 제일 빠른 메모리가 레지스터, 그죠? 그 다음에 네. 캐시, L1, L2, L3 캐시가 있고. 자, 그러면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다 저장 공간이 있네. 네. 그지? 자, 그러면 그 저장 공간에 저장 공간이 있는데 저장 공간마다 어떤 차이점이 뭐야? 차이점은 CPU는 제어를 하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그 램에 있는 거는 모니터, 프린터 등등의 그 기기로 출력이 되는 그 메모리들이고요. 이 하드디스크 이거는 그 폴더나 파일 등으로 그 추가적으로 그냥 저장해놓을 수 있는 메모리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잘 설명했고. 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저장 공간인데요. 자, CPU도 저장 공간이 있고 메인 메모리도 저장 공간이 있고 하드디스크도 저장 공간인데 이거 공간의 차이점 뭔가 하면 그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는 속도가 다르다. 맞니? 네, 맞습니다. CPU에 있는 메모리에 접근하는 속도는 무지 빠르다. 메모리에 네. 접근하는 속도도 무지 빠르다. 대신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은 조금 느리다. 이런 차이점이 있겠죠. 네. 맞나요? 자, 그 다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CPU 메모리는 그 공간에 있는 데이터가 영구 저장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죠? 그 차이가 네.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저장 크기, 데이터의 사이즈가 달라요. 자, CPU 안에는 저장 공간이 있는데 그 CPU 안에 저장 공간에는 많은 소량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어요. 맞죠? 네. 메인 메모리는 CPU보다는 약간 더 많은 공간을 저장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맞나요? 네. 근데 하드디스크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 차이를 알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언어는 고수준의 언어와 저수준의 언어로 나뉘는데요. 고수준의 언어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컴파일러와 인터프린터로 그 번역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수준의 언어로 C 언어, 그 자바, 파이썬 등이 있고요. 그 저수준의 언어가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고 이걸 어셈블리 랭귀지라 하는데 이 컴파일러 인터프린터로 번역을 해주면 이 어셈블리 랭귀지가 돼서 이게 코드로 가고 그 이렇게 그 이런 CPU로 가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민서 학생. 자, 민서야, 이 네.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 안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 전에 이러한 구조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무 생각 코드만 친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변수에 어떤 데이터를 할당했을 때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하드디스크에 있을까, 메인 메모리에 있을까, CPU에 있을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하고 그 안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하고 실행을 하면 그 변수는 메인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책상에 펴진단 말이에요. 예, 네. 됐나요? 네. 자, 조아나, 민서야, 그 다음 발표자. 그거 지금 게시판 내가 만들 테니까 올려라. 네. 팀장의 활용에 2주차에 게시판 올리겠습니다. 저 요약한 거 제출하는 거예요? 네. 다음 발표로 형준이가 잘할 것 같습니다. 형준이 해봐. 야, 인공지능을 배우기 전에 딥러닝을 배우기 전에
컴퓨터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결국은 네 됩니다. 노트로 필요한 거 사진을 찍어서 올리세요. 자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야? 사람이 하던 것을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대신하는 거잖아. 맞니 안 맞니? 맞아요. 맞잖아. 그러면 사람이 눈으로 보던 데이터를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카메라를 대신해서 봐서 우리 두뇌가 처리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 결과를 출력을 하는 거야. 맞니? 자, 사람의 정보 처리를 그대로 따라한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얘기죠. 태희야,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자, 예전에는 그런 시각 정보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기술이 좀 약했습니다. 근데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출현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그 빛을 통해서 받아들인 외부 정보를 처리하는 하고 출력하듯이 소프트웨어가 그죠? 카메라를 통해서 받은 이미지를 처리한 다음에 출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부에 이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딥러닝이라는 겁니다. 용주야 이해됐어 안 됐어? 입니다. 자, 딥러닝 알고리즘은요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모습을 카피해서 모방을 해서 만든 알고리즘이에요. 그것도 이해됐어요? 네. 형준아 이해됐지 그지? 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우리 두뇌 속의 신경망을 소프트웨어 코드로 구현을 한 겁니다. 단순화시켜서. 그 알고리즘이 바로 딥러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 기초를 우리가 쭉 알고 나서 그 흐름을 알고 나서 이것이 딥러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개념이 이해가 되지. 딥러닝 자체를 내가 막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컴퓨터 기초에 이미 입력과 처리와 출력이 다 나와 있어요. 맞죠? 프로그래밍에서도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인공지능도 결국은 이미지를 봤던, 음성을 봤던, 텍스트를 입력을 봤던 처리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맞죠?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입력과 처리와 출력이 돼 있는데 그 입력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죠?에 따라서 이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건문과 반복문을 이용해서 처리를 했어요. 함수도 이용하고요. 자, 그런데 딥러닝이라는 것은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뉴럴 네트워크는 이미지 처리도 잘 할 수 있고 음성 처리도 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형화된 데이터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상의 테이블 데이터를도 잘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기초를 가지고 자꾸 확장해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발표해 봐. 아,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컴퓨터 기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냐? 세상을 관찰하며 인간 정보 처리 과정과 구조를 이해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컴퓨터에 반영되는지 학습하여 컴퓨터 구조를 파악하여 프로그래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해결봐야 한다는 그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저한테. 자, 형준아. 네. 자, 내가 이해한 거 있잖아. 내가 설명한 거 좀 전에. 네. 형준아. 그게 대단히 어렵지 않지? 사람의 정보 처리하는 것을 관찰을 하고 컴퓨터가 그 정보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맞아? 네. 맞지? 근데 우리가 이런 자연 현상을 보고
이거를 비교해서 공부를 하면 되게 쉬운데 이러한 컨셉, 개념이 없이 그냥 무작정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방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봐. 야, 광빈아. 너 집중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한솔아. 재성아. 네. 집중하고 있냐, 안 하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야 된다. 이 중요한 내용이야. 네. 쉽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야. 안 들으면 몰라. 들으면 금방 이해되는 건데. 해라.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차이로 한다면, 하드웨어는 도구와 기계, 기타 내구성을 가진 장비이며 눈에 보이지만 기기를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기계가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운행 정보를 알려주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기를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야, 하드웨어가 막 그 이렇게... 하드웨어가 기기를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이야? 하드웨어가? 아, 기계. 잘못 아니잖아. 오타 있는가? 아, 네, 그거 수정하겠습니다. 사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육체고 두뇌, 눈, 코, 입, 사지의 수많은 조직과 기관 등이 있고 소프트웨어는 마음, 영혼과 생각, 문화, 교육, 철학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뜻으로 컴퓨터 정보 처리를 위해 만들어지며 프로그래밍은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한 절차의 프로그램이다. 언어는 순서를 만드는 행위를 도와주는 수단이다. 수단이 언어이며 이 모든 문제 해결과 정보 처리를 위해 순서를 만들어주는 수단 기기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럼 뒤로 가봐, 뒤로. 뒤로. 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자, 어떤 행사에 가면 여러분, 졸업식 행사 프로그램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잖아. 프로그램, 우리 이번 행사의 프로그램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수료식 프로그램 알려드리겠습니다. 학회 프로그램 알려주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엄마? 네. 자, 그 프로그램은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 순서가 있습니다. 맞나요? 시간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학여행 가거나 어디 놀러 갈 때 순서 그 프로그램 있잖아. 수학여행 프로그램. 그죠? 연수 프로그램. 거기는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 순서를 구현하는 거, 순서 자체를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순서를 만드는 행위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순서를 구현하기 위한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순서를 왜 만들어요? 왜 만들어요?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순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수학여행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수학여행의 여행이라는 문제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순서를 만들어서 처리합니다. 어떻게 돌아야 너희들이 더 잘 보고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자, 수료식, 졸업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졸업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맞나요? 그렇잖아, 너희들. 자, 게임 대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게임 대회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대진표, 그 다음에 대진의 순서를 만듭니다. 맞죠? 프로그램 짜잖아.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짭니다. 프로그램 완성된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언어인데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쓰죠.
한글이라는 언어 또는 영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그걸 작성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보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고, 이 컴퓨터가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맞나요? 네. 예. 확실하지? 문제 해결이야. 그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뭐야? 데이터 처리야. 또 하나의 말로. 자, 그 다음 가봐. 컴퓨터의 정보 처리로는 입력을 표준 입력이라고 하고, 처리는 처리와 출력, 표준 출력이라고 하였는데, 입력 쪽을 밑에 쪽으로 보시면 키보드 그리고 처리 쪽은 CPU, 출력 중에 모니터가 이렇게 되었고, 입력 쪽 마우스, 처리 입력 쪽 마우스와 파일을 램, 그리고 출력 쪽 프린트와 스피커를 두 개 다 램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형준아. 네. 자,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려면, 자, 기본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얘기는 무언가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잖아. 맞지? 네.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컴퓨터가 데이터를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키보드가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야. 맞니? 네. 너들 맨날 키보드 치잖아. 네, 키보드.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주는 거 아니야? 컴퓨터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거 아니야? 네. 그치? 네. 그 다음에 처리한 다음에 출력을 어디로 해요? 출력을 모니터. 그래. 그럼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입력 수단은 뭐야? 컴퓨터예요? 응,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야? 키보드 아니면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는 마우스도 없었잖아. 네. 그러니까 키보드가 바로 표준 입력이다. 가장 표준이 되는 입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C 언어를 배웠으면 스탠다드 C 언어에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기억 너 형준이 C 배웠어 안 배웠어? 어떤 거예요? C 언어. C 언어. C 언어 배웠습니다. 그 C 언어 할 때 인클루드 해가지고 stdio.head 해 안 해? 했어요. 그게 뭐야? std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란 뜻이야. 네. 이해했어? 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받아야 되잖아. 데이터를 받기 위한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리한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프로그램의 언어는 데이터의 입력, 처리,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야, 기능이야. 가능 아니야. 이거 잘못 오타친 것 같습니다. 하다가. 수정할게요. 도서관 책상 그리고 독서로 말하자면, 도서관은 책을 빌려 책꽂이에 넣어놓고 책꽂이로 말하는 안에 있는 책을 책상에 펼쳐 책상에 있는 책을 보고 난 뒤 책상에 있는 노트에다가 쓴 다음 또 책상에 있는 책을 책꽂이에 꽂아 놓아 도서관에 맡기는 걸 합니다. 넘어가도 됩니까? 비트란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가장 작은 단위 정보이자 단위를 이야기하여, 0이나 1의 값을 가질 수 있고 각각은 참, 거짓 혹은 서로 배타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란, 우리는 매일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며 살고 있고 문제 해결의 순서를 알고리즘이라 하며, 알고리즘은 반복되는 요인이 해결해 가는 것, 정보 처리를 해결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와 저장하는 것을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준비 많이 했네. 네. 하고 나니까 어때? 좀 많이 배운 것 같니?
아, 네. 뭘 많이 혼자 있는 배우고 왔는데? 거, 그, 간단하게 컴퓨터의 정보 처리와 언어의 뜻. 자, 여러분, 이게 되게 또 간단한. 하드웨어라 소프트웨어 차이를 알게 됐습니다. 그냥 명확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해됐어? 명확히 이해됐어? 네. 확실해, 이제. 그거 막대 안으로 조금은 재료 확실할 것 넣었어요. 같습니다. 그래. 좋아. 자, 형준아, 그러면 한 사람 더 발표를 하자. 누구 하면 좋겠니? 하빈이 하고 싶어? 하빈이 시켜줄래? 네, 아니, 하, 하빈이로 응? 하빈한테 시키겠습니다. 하빈아. 예, 아니, 나는 교수님. 그냥, 난너 시키려고 한게 아니고, 그냥 하빈이 추천만 했는데, 어떻게 그 됐다야? 충분히 정정할 겁니다. 고른 사람이. 그래? 아니, 아, 아니야. 한번 말하면 말을 못 정정 바꿔. 안 하고 한번 해 그래, 한번 해봐. 하겠습니다. 한번 해봐. 하빈아, 빨리 열어봐, 빨리.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정리한 거는 컴퓨터가 이제 존재의 이유, 그렇지. 이런 컴퓨터 정보 존재 처리를 이유. 위한, 네, 그렇죠.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고, 이제 컴퓨터를 구분에는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뭐 사람으로 치면은 육체랑 이제 뭐 생각, 혼, 영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컴퓨터 정보 처리를 위한 절차를 프로그래밍이라 하고, 그리고 그 컴퓨터에서 이제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 뭐 C 언어, 자바, 파이썬 뭐 이런 등등의 언어들이 있고요. 사람은 넘어가고 컴퓨터로만 이제 정보 처리 순서를 보면 이제 입력, 처리, 출력이 있는데, 입력에는 뭐 키보드, 마우스, 파일이 있고, 처리에는 뭐 CPU, 램뭐 등등 다 있고, 그리고 출력에는 모니터, 프린터, 스피커, 파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력, 처리, 출력이 이거 되게 많은데 그냥 읽기만 하면 되나요? 해봐. 너 네, 읽기 하지 변수의 말고 남들 그 듣는 사람이 이해가 돼야지. 이해요? 근데 이거 저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일단 적어놓기만 한 건데. 그래도 적긴 적었네. 저 사진 찍어서 이거 공유해봐 빨리. 그거 어떻게 공유하나요?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지. 카톡에 올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정리한 거 LMS에다 올리세요. 네. 2주차 과제 제출 게시판에. 자, 계속해. 하빈아, 계속해. 네네. 이거 사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잘했어. 입력, 처리, 출력을 이렇게 제가 다 적어놨고요. 교수님이 영상에 정리해 주신 대로 카톡에 올렸고,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 잘하네, 하빈이. 감사합니다. 그래, 하면 되지. 좋습니다. 하빈아. 하빈아? 넵. 그 다음 발표자 누구야? 광빈이도 있고 재성이도 있고 뭐 용훈이도 있고. 광빈이죠, 저는. 광빈이야? 아니 나 광빈이 시키려고 그런 건 아닌데 광빈이가 걸렸네. 광빈아, 나너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다? 광빈이 어디 갔어? 야, 광빈이 발표 안 하면 어떡하냐? 이제 그러면 용주 정도, 그래, 용주 정도? 용주야. 원래 네. 용주 너 발표할 순서 아니었니? 저요? 저 아니, 원래 아니었는데. 원래는 아닌데 하빈이가 시켰으니까 해야지, 뭐 어떡해. 근데 저 조금 왜? 나중에. 나중에? 네, 다음 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 오늘 안 보고 뭐 했어, 이 새끼야. 아, 영상은 봤는데 정리를
내 로고 뒤인다잉. 어? 영주에서 네. 봤는지 내가 이거 또 다 본대. 네, 다 봤습니다, 인상. 보긴 봤어? 네. 어, 그래 믿어주겠어. 뭐 한 소리도 하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현준이도 하고 싶은데 쟤는 마이크 없으니까 다음 주에 반드시 할 거고. 어, 승원이도 뭐 도마뱀 키우고 있지만 뭐 한번 발표하고 싶을 수도 있고. 유리도 그렇고 유리도. 어, 태희가 요즘에 좀 조용하긴 하네. 용재야, 누구 좀 시킬까? 저 누구 안 돼요? 내가 지금 다 불렀잖아, 지금. 아, 저 지우로 하겠습니다. 지우? 원래 네. 지우 아니었냐, 오늘 시작이? 지우야. 지우 어디 가서 빨리 해. 빨리 해야 수업 빨리 끝나. 지우야, 너 때문에 늦어진다. 응? 야, 지우 어디 갔다 얘? 어떡하냐? 너 카메라 없으니까 이것들이 아주 그냥 어, 헤이 용주야? 네. 혜인이가 하고 싶대, 혜인이가. 아, 그러면 그 친구로 시키겠습니다. 자, 혜인이 한번 해봐, 그래. 어, 저 다른 줌으로 들어가서 이거 발표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아우, 적극적입니다, 아주 혜인 학생. 혹시 피아노 보이시나요? 네, 그거 하나 마이크 꺼야 돼. 예? 음소거 해야 돼, 음소거 하나. 됐다, 해봐. 혜인아, 소리가 네 소리가 안 들려. 해봐. 혹시 들리시나요? 하나는 꺼야 돼. 하나는 됐어. 그 하나를 그냥 꺼라고. 하나는 두 개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만 하라고. 얘기하세요. 컴퓨터는 정보 처리 인하여 탄생하고. 그리고 사람이 관찰을 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해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는 도구, 기계, 기타의 구성을 가진 장비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계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상호 보완적이고 또 시스템을 좀 더 활용하고 더 많은 가치를 누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 컴퓨터는 정보 처리에 필요하고 또 정보 처리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절차 순서를 만드는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언어도 있는데 도와주는 수단으로 보면 되고 그리고 또 컴퓨터 정보 처리는 입력을 하고 처리를 하고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PU하고 메인 메모리 또 다른 메모리가 있는데 CPU는 당장 처리하고 메인 메모리는 곧 처리하고 또 다른 메모리는 처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CPU는 작지만 CPU부터는 작지만 빠르고 그 다음에는 크지만 느리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고수준 언어와 저수준 언어가 있는데 고수준 언어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고 저수준 언어는 컴퓨터가 이해해야 하는 언어로 보면 됩니다. 또 고수준 언어는 C 언어, 자바, 파이썬이 있고요. 또 비트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가장 작은 정보 단위고요. 또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 순서 기초가 돼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 어우, 정리를 정말 열심히 했네, 혜인이. 그 사진 예. 찍어서 사진 찍어서 그 LMS 게시판에 올려라. 예. 고생했고 여러분들 다 올리세요. 다 올리세요. 다 확인합니다. 대답하세요. 예. 네. 성원아 네. 알겠지? 네. 유리야 알겠냐? 유리야. 네. 알겠지? 네. 아 알겠지. 뭔 말인지? 못 들었어요. 과제 제출을 하라고 그 게시판에다가. 아 그 저녁에 해도 돼요? 어. 네. 어 재성이는 아주 잘했어 보니까 벌써 제출했는데. 아 재성이 아주 열심히 했네. 재성아. 네. 그 내용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개발하면서 네,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현준이는 아직 안 냈고요. 현준이 했어 안 했어? 더 말하면 아이고 현준.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마이크 카메라는 안 보이지만 제가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출 안 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안 한 걸로 성실하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시간을 줬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딥러닝 교과목인데요. 내가 앞부분은 아주 기본적이지만 딥러닝을 하기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이제 딥러닝을 실제로 구현을 할 겁니다. 그런데 딥러닝을 막 텐서플로우라든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구를 가지고 그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된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법을 우리가 이번 과목에서 배울 거예요. 자, 조 교수님 계신 제 목소리 들리나요? 지금 여기 우리 딥러닝 교과목 안에 박봉찬 조 교수님 들어와 있는데 잠깐 제가 전화해서 부를게요. 교수님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네네. 카메라 한번 켜봐. 네. 자, 조 교수님 들어왔습니다. 박수. 야, 박수 다시 안 쳐? 안 쳐? 왜야? 마이크 끄고 해야지. 뭐야? 마이크 잡음 제거 때문에 박수가 안 들어갑니다. 어? 마이크 잡은 내 것 때문에. 야 대성아 유리야, 저 빨리 저 태희야 마이크 끄고 야 환영을 해야지 우리 조 교수님 왔는데. 자 다시 한번 시작. 환영의 박수. 네. 안녕하세요. 말 이렇게 인사라도 한번 해야지 이 자식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조 교수님하고 저하고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 이 딥러닝 그 수업을 위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 교수님, 우리가 어떤 준비를 했죠? 그 저번에 서울 소재 뉴로클이라는 저기 딥러닝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에 가가지고 산학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6억 8천
상당의 저기 프로그램을 기증받았거든요. 딥러닝 프로그램을. 그래서 2학기 저기 김태균 교수님 딥러닝 활용인가 딥러닝 수업 시간에 사용할 프로그램을 지금 504호에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에요. 그 지금 PC 한 대당 그 소프트웨어가 얼마죠? 소프트웨어 하나당 2천만 원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2천만 원짜리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 실습을 활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다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2천만 원짜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학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한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제 매뉴얼을 가지고 한 시간만 설명을 진행해 주셔도 학생들이 간단한 저기 간단한 작업 정도는 금방 끝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장에서 불량을 찾아내는 작업이 있다고 하면은 사진 100여 장 정도를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저희 학교 컴퓨터 사양으로 대략 3, 40분이면 됩니다. 그렇죠? 네네. 자, 그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걸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파이썬을 완전히 마스터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니까요. 자, 우리 과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행운이죠? 네, 맞습니다. 잠깐 배우면은 그 정말 쉽게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그 2학년 캡스톤 디자인 해가지고 졸업 작품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예전에 이승원 과대 학생이 저기 도마뱀 종류를 분류하는 그런 앱을 만들고 싶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에도 학습을 지속적으로 시키면은 사용자가 앱으로 이제 도마뱀 사진을 올렸을 때 자동적으로 그거를 확인해서 분류해 줄 수 있는 모델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되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성실하게 수업을 잘 듣고 따라오면 여러분들도 누구라도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제 얘기가 맞나요? 우리 조 교수님. 네. 엄청 쉬워가지고요. 결과물도 상당히 빨리 나오는 편이고 다만 이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정확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한 기초 작업은 되게 쉽게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 아까 좀 말씀드렸던 성원 학생의 도마뱀 종류 분류 같은 거나 그런 거는 되게 다방면으로 학습을 시켜야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 교수님 인공지능 공부했나요? 아니요, 예전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다니면서 방학 동안에 좀 왔다 갔다 하고 주소 듣고 하니까 금방 배웠죠? 네, 금방 배웠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법이 워낙 쉬워가지고요. 네네네네.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2천만짜리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샀으니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명당 2천만원짜리 소프트웨어가 다 갑니다. 학교로 와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될 텐데 자, 그 실습할 때는 지금 비대면 상태이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화해서 나눠서 실습을 시킬 겁니다. 그럼 될 것 같아요. 그죠? 10명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네, 10명 정도로 와서 격주로 와서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배우고 거기에서 실제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정말로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할 수 있어요. 조 교수님도 전공자가 아닌데
저하고 방학 동안에 회사 한두 번, 한 번 갔다 왔습니다. 한 번. 그리고 그 회사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설치하면서 혼자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못할 리가 없죠. 그죠? 광빈아. 네? 이렇게 힘든 거 안 보여? 거기서 힘들래. 자, 성원아. 네.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원아, 너 그 희망을 가져라. 알겠지? 네. 광빈아, 너 이 새끼 너 좀 전에 저 뭐야 저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고 말이야. 어? 왜 그랬어? 빨리 대답해. 했어? 소리가 안 들리던데? 야, 지우야. 윤지우.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들 딴짓하고 있지, 이것들. 야, 이성원. 네. 너 딴짓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집중하고 있니? 딴짓하고 있니?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뭐 어떤 얘기였어? 아까 저 얘기하시면서 이제 종합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하셔가지고 되게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는 그 업체 찾아가가지고 한 다섯 번 찾아왔습니다. 다섯 번 찾아가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달라고 했어요. 한 카피당 2천만 원짜리를 우리 학생들 교육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기증을 받기 위해서 다섯 번 찾아갔습니다. 예. 네. 그래,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만 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뭐 어떻게 상관없이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고민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캡스톤 디자인까지 얘기하잖아요, 조 교수님이. 하빈아. 네, 교수님. 정신 차려야 돼, 그지? 맞습니다. 대충 살면은 대충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한솔아. 네. 너 자식아, 그 게임하는 머리와 노력으로 이 저 인공지능하고 공부하면은 너 천재 된다, 너 1등한다, 1등.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너 저 인생 그 게임에 인생을 갈아 넣었다며. 그랬어, 안 그랬어? 그렇습니다. 아니, 그 뭐 인공지능에 인생을 한번 1년만이라도 한번 갈아 넣어봐라.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네. 뭔 말 이해됐어? 네. 조성원이. 네. 너도 똑같아, 그치? 네. 허송세월한 거 있잖아, 그런 거. 허송세월한 거, 뻘짓한 거 다 너는 알잖아, 맞지? 네, 맞습니다. 그 허송세월할 때처럼 너가 그 인공지능 이거에 너가 인생 올인해봐.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지. 딱 1년만. 네. 1년만. 진짜야. 요 아마 그런 애도 있어, 여기. 요즘 허송세월하고 허송세월을 보낸 우리 학생들 지나간 거 다 잊어먹고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해봐, 한번 제대로. 1년만이라도. 응? 야, 이렇게 도와줄 때 해야지, 뭐. 도와주지도 않는데 1년 해봐야 뭐가 있겠냐. 태희야,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누가 도와줄 때 열심히 해야 결과가 있지. 혼자 뭐 인공지능 공부하고 싶다고 인공지능이 공부가 되나? 주환이,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전부터 잔소리 꼰대 소리 많이 했는데 아무튼 새겨 들어라. 결국 너희들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직업을 얻기 위해 온 거야. 취업을 하기 위해 온 거야. 공부하러 온 거 아니야. 공부로 하러 왔지만 그 목적이 취업이란 말이야. 사회에 나가기 전에
훈련 받는 곳이야. 대충대충 하면 밖에 못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면 밖에 못 나갑니다, 절대. 생각을 바꾸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생각을 바꾸세요. 자, 그럼 오늘 세 분이 추천한.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할 거, 월요일 날 우리 또 볼 거야. 파이썬 내가 들어와가지고 또 지랄지랄 할 테니까. 너들 저 하여간 정신 교육 많이 받아야 돼, 너희들은. 너 얘기하고 나면 또 다 까먹고, 어? 정신 교육 한 학기 내내 너희들 내 진짜 난리 칠 테니까. 그다음에 그 빅데이터 다 연습해 와, 영상 보고. 예. 빅데이터. 네. 그 빅데이터 그 저 오늘 오전에 과제 줬잖아. 아 예예. 예. 안 해오면은 내가 이제 난리 칠 거니까 아주 지금부터 아주 그냥. 그다음에 마이크 안 갖고 온 놈들 다음 주부터 마이크 안 갖고 오면 용서 없습니다. 용서. 근데 비대면이라 어떻게 용서를 안 하지? 응? 그 방법 좀 알려줄래? 어? 야, 내가 마이크 안 갖고 오는 놈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이디어 좀 내봐. 간단하게 발표. 마이크가 없는데 어떻게 발표를 해, 임마. 야, 하빈아, 얘네들 마이크 안 갖고 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응? 네, 대면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이 비대면 하는 것이 어떨까요? 마이크, 내 다음 주 마이크 안 갖고 온 놈들은 내 옆에서 공부하게 시킬 거야. 됐냐? 다 들었지? 네. 들었어 안 들었어? 네. 들었어 안 들었어? 내 옆에서 수업 듣고 싶은 사람은 마이크 갖고 오지 마. 알겠지? 나 분명히 얘기했다. 재현아, 용주야, 마이크 갖고 오지 마. 그럼 너 내 옆에 와 있어야 돼. 내가 마이크 서로 그냥, 그렇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인공지능 특강을 하겠습니다. 딥러닝 시간에. 지난 학기에 우리가 공부한 걸 가지고 쭉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기초 컴퓨터를 했는데 자 기본적인 컴퓨터 구조와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인공지능 개론 시간에 다루었던 서비스들 얘기도 좀 하고요.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오프닝이 되겠지. 자, 컴퓨터 구조도 알게 됐고 입력 출력 처리.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어떤 입력이 들어와서 어떤 처리를 하게 되고 어떤 출력을 하게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그 똑같은 흐름상에서 딥러닝 도구를 우리가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스토리가 나오냐?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광빈이는 내 옆에서 공부할 확률이 높아요. 쟤는 대답이 없어. 쟤는 지금 마이크 안 가져왔지. 지금 좋습니다. 네. 교수님 왜? 혹시 제가 아까 그 숙제 제가 뭐였는지 과제를 까먹었어요. 과제? 네네네. 저 잠깐만 있어봐. 그 LMS 올리는 거 말고 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였는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저 모범생인 저 조성원이 한번 설명 좀 해봐라. 요즘에 모범생 후보자 조성원이 아니 그거 2주차에 코로나 빅잼이 실습한 거 말고 또 없지 않았나요? 일단 그거 빼 없는데 그 빅잼이 실습 그 어떤 걸로 하는지 까먹어가지고 파이썬으로 해오려고 그랬어? 주환이 아니, 너는 아니. 역시 대단하구나 파이썬으로 다 해와 아니요 파이썬 구현해와 예? 빅잼이 쓰지 말고 구현해와라.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 잘 물어봤어. 또 궁금한 거 있나? 없는 것 같습니다. 2주차라 그냥 살살 했어. 다음 주부터 좀 빡시게 하자. 조금씩 살살 올릴 테니까. 속도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 뭐 공부 조금 한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예? 영상으로도 공부하고 발표도 공부하고 내 잔소리 들으면서 공부하고
숙제하면서 공부하고 그런 거야 다. 응? 뭐 공부만 한다고 공부가 되나? 그지? 공부만 한다고 공부가 돼? 안 돼? 안 돼. 됩니다. 된다고? 안 됩니다. 안 돼. 좀 헛소리, 저 잔소리도 좀 듣고 그지? 네. 잡담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유 좋았어. 좋습니다. 이렇게 좀 편안한 얘기도 좀 하고 가끔씩 진지한 얘기도 하고 욕 먹을 때 욕도 좀 얻어먹고 그지? 공부할 때 공부하고 발표할 때 발표하고 이러면 2시간, 3시간 금방 가요. 또.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했고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있는 거 없어? 네. 그래 그래. 알았어. 네. 수고했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